비바 비디오 활용법인데요. 여기 앱을 다운받아서 실행을 시킵니다. 캡처, 갤러리, 편집, 이와 같은 기능이 있는데, 제가 어제 오늘 활용해 본 거는 이제 캡처 기능하고, 그다음에 이 갤러리 기능, 그다음에 편집 기능, 요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캡처 기능은 보니까 이렇게 여기 요 단추를 누르면 녹화가 됩니다. 또 움직여서 단추 누르면 또 녹화가 되고, 이거를 이제 영화로 만드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일반 모드 말고 음악 클립이 있네요. 음악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다 음악을 추가하는 걸로 해서 자, 완성이 됐다. 3.3초짜리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완성이 되겠네요. 다른 모드, 여기 뭐, 요 정도 모드 선택이 하나밖에 안 되네요. 이처럼 이제 멋진 음악이 깔리면서 영화처럼 만들어주고요. 요걸 내보내기 눌러서 갤러리로 저장하시면 휴대폰 갤러리로 이렇게 저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5분까지 되니까 수업에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갤러리입니다. 갤러리는 여기 휴대폰 찍어놓은 사진들을 활용해서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한꺼번에 저 스크린샷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픽사트, 뭐 이런 사진, 뭐 사진을 여러 개 택해서 완성 누르고 모드를 택하면 되는데, 여기 레저 모드가 있고, 그러면은 또 머리 좋아하는 모드, 다이내믹 모드, 요거는 뭐 붙여서 있는 건 유료 모드인 것 같고요. 여기서 아무거나 택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여행이다 그러면. 내보내기 하면 그냥 바로 만들어지네요. 동영상 보내기 하면 불과 몇초 만에 영상이 또 만들어지고요. 기껏 이제 만들었는데, 이 영상을 만들고 보니까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럴 때 자르기 기능이 있는 것이 편집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기 편집에서 여기 아까 찍은 영상에서 이 중에 어느 부분이 이 뒷부분, 뭐 교과서 있는 부분 잘라버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 손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 부분까지 해서 잘라내기 가위 누르면 걷어서 이렇게 잘라내기를 누르면 추가해서 잘라진 기능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아니고 이건 영상을 잘라내는 기능인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편집에서 영상을 누릅니다. 영상을 선택해볼까요? 여기서 뭐요 부분 요 정도까지 내 조금만 앞부분에 조금만 하고 싶다 그러면 잘라내기를 눌러서 조정을 할 수가 동영상을 잘라낼 수가 있겠습니다. 완성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보내기 누르시면 갤러리로 역시 저장하시면 그 영상을 잘라낼 수 있는 기능이 있겠네요. 이게 상당히 아이들이 그 수행으로 한그 이미지 이것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뭐 수행 저는 수행평가 앨범을 만들어 줄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이미 아이들이 친구 소개한 그 학습지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카톡방으로 보내줬고요. 앞으로 애들이 수행을 하면 너희들이 한 것은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해서 저장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아이들에게 비바 비디오 무료 버전을 이용해서 영상을 편집하도록 연극, 자기들끼리 역할극을 한게 한다든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바 비디오 소개해 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